2017년도 경영평가 우수성과 달성 리더 워크숍이 지난 8월 24일 본사교육관 비전룸에서 진행됐습니다.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별 연간 이행 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경영평가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임수경 사장을 비롯한 본사 본부장과 지표 관련 보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7년도 각 지표별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와 총평이 있었으며, 이후 PDCA 사이클을 활용한 사업 관리를 주제로 조선대 이민창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특강은 계획, 실행, 점검, 개선 등 4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과정으로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는 PDCA 사이클의 개념과 그 실행 사례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워크숍은 특강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실무자 대상 PDCA 역량 강화 교육과 계량 실적 중간 점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